에서 프로덕션 파트 밑에 있죠. 첫 번째 팜 부분입니다. 주소는 palm.openac.ai 이렇게 농돼 있죠. 배경 화면을 보면은 예, 오렌지를 따고 있는 농부가 있는데 이 사람이 들고 있는 아가씨가 들고 있는 거는 사과를 들고 있어요. 예. 요 도메인 이 수풀에 대해서는 밑에 왼쪽에 있는 메뉴들을 참조해서 자세한 설명들을 보실 수가 있고 간략하게 이게 어떤 수풀인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수풀은 교육 도시의 먹거리, 도시의 먹거리 중에서 농식품을 조달하는 게 기존의 어떤 영농, 그죠? 거기다가 블록체인 기술, 오픈에시 기술과 AI 기술을 같이 한번 접목을 해보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팜. 기존 영농의 어떤 문제점도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영농의 문제점이라 그러면은 첫 번째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농약 문제겠죠. 그렇죠? 농약의 제일 큰 피해자는 소비자가 아니라 농부. 특히 하우스 영농의 경우 특히 그래요. 하우스 영농. 하우스 영농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 안에 농약을 치면은 그 농약을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 농부가 다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질병에 노출되어 있고 지금도 많은 농부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세죠. 영세. 아직까지 우리나라만큼 살만한 나라에서 홈이 들고 땅 파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한국의 국민소득에 비해서 영농관행은 굉장히 영세한 영농관행입니다. 장점도 물론 있죠. 굉장히 큰 장점이 바로 노인 인구를 에 대한 스펀지 흡수, 그죠? 그래서 만약에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이 많은 노인 인구들이 어쩌면 지하철역이나 공원에 배회해야 될 텐데 농사로 인해서 노인 인구를 굉장히 흡수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점은 살리고 이 단점을 보완하는 그죠. 보완하면서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을 해서 어떻게 하면 신선한 먹거리를 조달하게 할 것인가. 그것이 이 팜스풀의 개발을 참여 개발자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일단 농작물 생산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계획을 세워야 되고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할 거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있어야 되는데 이 계획을 세우기 앞서서 먼저 농작물 수요도 수요 교육도시의 농작물 수요 수요를 정확히 산정해야 돼요. 산정하는 방식에 AI 모듈, AI 기술을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당연히 블록체인 기술, 오픈에시라고 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생산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원산지 증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생산자 증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원산지와 생산자, 그 농약 여부 이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기록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누구도 위조나 변조할 수 없는 그러한 농산물에 대한 각각에 대한 기록을 매겨 나갈 수가 있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왜냐 중요하냐니까 교육도시는 기본적으로 유기농 지향입니다. 유기농을 지향하니까 상추나 배추 이런 거 씻지 않고도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유기농 하게 되면은 이게 기존의 농작물들은 이미 농약의 종자 자체가 중독이 되어 있는 약물 의존성 작물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낙과 방지를 위한 농약을 치지 않으면은 감나무의 감이나 혹은 귤이 다 떨어져 버려요. 그만큼 이미 그 종자 자체가 이미 약물에 의존하고 있는 굉장한 그런 의존성이 강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자 개량이 아주 중요한 역할이 되겠죠. 요건 역시도 요 영농, 팜, 수풀을 담당하는 개발자들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일은 또한 이것이 글로벌한 업무입니다. 왜 글로벌하냐니까 생산지 같은 경우가 제주도만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에서 생산할 수도 있고 한국에서 생산할 수도 있고 뭐 제주도도 한국이긴 합니다만 그 외에 아시안 국가라든가 기타 국가에서 생산을 하게 될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키르기스스탄에서 포도를 생산해서 가져온다. 그죠? 그럼 키르기스스탄에서 포도를 생산하고 있는 사람이 그 포도에 농약을 얼마나 치고 있는지, 어떤 농약을 치고 있는지, 그리고 언제 수확해서 한국에 언제 도착을 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일목요연하게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중앙 농작물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하나의 시스템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이 중앙 농작물 도시라고 해야 될까요? 교육 도시 농작물 관리 시스템. 이런 시스템을 구성해야 되고, 이 시스템을 코딩한 다음에 이 코딩된 시스템을 통해서 이 전반적인 과정, 위에서 말씀드렸던 이 모든 과정들이 다 제어되고 모니터되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신선하고 저렴한 먹거리를 조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목적은 신선한 먹거리, 농작물이죠, 먹거리를 저렴하게 조달할 합리적 방안, 그죠? 이걸 수립하는 것이 팜스풀 개발자들의 의무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나, 역할, 예, 역할이 됩니다. 상당히 재밌는 일이고, 또 전 세계 글로벌하게 움직일 수가 있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어떤 영농 간행의 문제점들을 해결을 하고, 그죠? 그런 한편 노인 인구 흡수라고 하는 아주 좋은 긍정적인 측면을 살릴 수 있으면서. 그죠? 그리고 오픈넷이라고 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그 어떤 농작물이 누가 언제 어떤 식으로 재배했는지에 대한 위조 불가능한 기록을 항상 따르고, 상추 하나에도 그 상추를 누가 어떻게 생산했는지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원한다면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성해야 됩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일이고, 그렇게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영농 관련 지식, 그죠? 영농 지식이 있는 개발자의 참여가 필요하겠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재밌는 겁니다. 이 팜스풀도 굉장히 재밌을 수밖에 없어요. 왜, 농작물의 종류가 워낙 많잖아요. 수백 가지, 어쩌면 수천 가지 농작물들을 다 교육 도시에서 소비할 후추, 그리고 산초, 우리 잘 먹지 않는 제피, 이러한 것들까지도 몽땅 다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정리하고 조달 방안을 수립하고, 그 조달 방안이 수립된 것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드웨어나 센스가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코드는 어떤 식으로 작성할 것인지, 이것들을 다 정리해 나가는 사고입니다.